존재감을 뽐내는 이곳이 오늘의 대박집. 추운 날씨에도 손님들은 떠날 줄 모르고 스쳐가는 사람도 한 번쯤 찾게 된다는 오빠 만두. 그 오빠를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오빠신가요? 이미 오빠? 오빠의 정신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대박집 만두. 김치예요? 네. 아삭한 김치를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김치 만두. 김치는 칼칼해요. 김치 깔끔한 맛이랑 매콤한 맛이 섞여서 칼칼해요. 수증기 꽃새로 피어나는 매서운 존재가 무섭게 매운 대신 무섭게 뜨겁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빠 만두 한 판. 그런데 저만 이상한가요? 올라오셔도 돼요. 비켜있던 손님들 대거 등장. 이것이 대박집의 진짜 풍경. 아니 이 집은 한번 나오면 안 해. 형씨가 일단 있고 저 진실된 만두야. 진실된 만두. 이게 우리 엄마들 입맛이 또 보통 입맛이 아니잖아. 친정 들릴 때마다 여기 와서 사 먹어요. 누가 마음에 들으셨어요? 김치 하나. 제가 원래 만두 잘 못 먹는데 속이 안 더부룩해요. 여기 이렇게. 드시고요? 네. 담백하고 맛있어. 맛있어요 어디. 뭐가 맛있어요? 고기. 고기? 만두의 기본입니다. 고기 풍성, 육즙 풍성, 고기 만두. 우리 사갔습니다. 네. 고기 만두. 김치만두, 찐빵. 많이 파세요. 장바가 들어가잖아요. 애기들이 한 판씩 다 먹어요. 아이쿠, 한 판 다 먹었어요. 까다로운 꼬마 손님도 만족. 맛이 있어요? 하나.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잡아야 대박. 그 안에 고기가 너무 좋아요. 소가? 네, 소가. 요새는 양보다는 질이 좋아야죠. 대체 무엇이 만두의 질을 높였는가? 새우로 드릴까요? 네, 새우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그리고 대박집의 세 번째 만두 시리즈. 새우의 품격을 고스란히 품었습니다. 새우만두.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 대박신화 어느 날 방학동 오빠 만두집입니다. 줄이 안 끊겨요. 그런데 이 만두는 왜? 어라 어라 잠깐. 익숙한 듯 익숙한 저 뒷모습. 아까 그분? 네. 네? 어? 아웅네. 아버님, 아까 사장님 아니셨어요? 네, 맛있어서 딱 지금 또 먹고. 2차로, 2차로. 부족해서. 인터뷰 끝! 이제 오빠 만두의 정체 알려드립니다. 야,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누가 만드세요? 저희 사장님이 만드시죠. 사장님? 네. 저는 음식은 못 만들어요. 네? 음식은 못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해 마세요. 사장님은 바로 이분! 주머니 뭐죠? 먼저 고기찌개 싸주시면 돼요. 올라가 있는 거요. 네. 이분 때문에 오빠? 우와. 네, 이거는 이제 초벌로 나오는 거라서. 오빠가 만든 초벌한 만두는 잘 식혀주고. 이게 달라붙으니까 한번 뒤집어주는 겁니다. 만두가 달라붙기 전에 돌려주고 여기서 포인트. 반대로 뒤집어주는 거. 자, 보아라. 이 영롱한 자태 뽐내는 만두를. 감사합니다. 이때 손님이 주문을 하면 다시 재벌을 해주는데요. 오 노! 만두가 전부 뒤집혔네요. 오! 너무 막 넣었다. 이러면 제가 담기가 힘들어요. 뭐 어쩔 수 있나요. 종업원이니까 직접 하나씩 뒤집어서 담아줘야죠. 그런데